그런 환경을 의미에서. 왜 보호해야 되죠? 어차피 쓰다 버릴 건데. 지구는 사실 쓰다 버릴 건 거야. 시험은 잘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 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못본것 그거 되게 좋은 스윙인 것 같아. 나도 맨날 그렇게 같아요. 아니 뭘 그렇게 맨날 그러고 에이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그냥 저 혼자 출연해서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일단 내용은 되게 좋거든, 책이. 생태신학책이 내용이 좋다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소리예요? 생태신학 다 비하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맞아. 생태신학 하면은 약간 사람들 생각이 약간 좀 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그죠. 것 여러분, 환경을 지킵시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그냥 환경을 돌봐야 됩니다. 지구가 뭐 아픕니다. 지구를 돌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고, 막 그죠. 교회만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이게 막 신학적인 담론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건 먼저 약간 생태신학이나 이런 게 조금 좀 의아한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좀 기독교가 세상을 좀 뒤따라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생태신학이 좀 이제 요즘 들어와서 뭔가 좀 이게 좀 핫해진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 환경 문제는 그냥 옛날부터,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막 그런 거 하면서 계속 문제시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였는데, 근데 뭔가 약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이런 환경 문제가 되게 중요시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환경 운동이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환경 운동이 있다는 거는 뭔가 그냥 환경 운동에서는 할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그런 지점이 있나 싶은 거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 좀안 타고, 이렇게 좀 플라스틱 이런 거 뭐야 분리수거 잘하고 이거 뭐야? 근데 저 그래도 맨날 햇반 같은 거 돌려먹고 나면 그거 맨날 그 수세미로 아, 맞아, 맞아. 닦아가지고. 분리수거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쓰레기를 많이 내고 좀 자연을 파괴하는 건 기업에서 하는 게 큰데, 비중이. 결국에 그러면 기독교건 일반 환경단체건 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환경운동은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게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근데 그럼 거기서 뭔가 기독교의 자리가 뭔가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책 내용이 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간 흑역사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생태신학이 굳이 뭐 신학적으로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검색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부 기관 같은 데서 유치원생들한테 환경 알려주는 문구 같은 거 있거든? 그 문구를 찾아가지고 뽑아서 갔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이것보다 기독교 신학이 나은 게 뭐가 있냐? 유치원생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 조언 되게 당황했겠는데? 뭐저 사람 뭐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죠. 페북에는 올렸어요. 라는 상상을 페북에는 해봤습니다. 양치질이 필요한 신학적 이유,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양치질 하면 되지. 그니까요. 이가 썩어요, 양치질 하세요, 이 말이면 끝나지. 신학적으로 충치가 생기면 이런 말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제가 페북에 막 분노해서 막 썼었죠. 그냥 신학은 약간 좀 우리의 이론적인 논의 쪽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실천은 그냥 실천대로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학이 변하지 않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첫 번째가 영혼과 육체 이분법이 잘못돼 있다. 우리 육체와 영이 이제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이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이렇게 탈출해서 어딘가로 간다. 천국 간다. 네네, 그죠. 장소로서 가는 천국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아, 그래서 내 때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난 그렇죠.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 때만은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져서 지구 멸망 안 하면 된다. 천국 온난화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랑도 연결되는데, 두 번째가 대체주의 사상이거든요. 지구는 대체된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언젠가 종말하면 지구가 막 터져서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 때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지구는 사실 쓰다 버릴 건 거야. 오, 확 이해됐어요. 저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왜요? 군대 있을 때뭐 그런 게뭐난 있어요? 어차피 전역할 거니까 하고 막일막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물건 막 부숴놨는데 그냥 저거 모른 척 갖다 집어넣고.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제 이좀 우주적인 지구 전체 자연 세계 차원에서는 이게 다 종말 때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환경 보호의 동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왜 보호해야 되죠? 어차피 쓰다 버릴 건데 이런 느낌. 그 두 가지 신학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환경 운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뭔가 어쨌건 우리는 천국 신앙이 있고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뭔가 거기서 약간 더 나아서 사실 지구는 쓰다 버릴 거니까 파괴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아,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제 쓰다 버려야지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것이 내 영원한 거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더글라스 부가 그 원래 신약학자거든. 아, 진짜요? 오, 근데 생태신학 책을 쓴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좋은 점이 그런 거지. 환경운동책, 생태신학책 하면은 왠지 조금은 성경과 관련 없는 얘기일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죠. 약간 뭔가 운동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런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뭔가를 좀 변형해서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약성경을 잘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다. 약간 결국 약간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뭐 루터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종말로 많이 나오는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이제 새 창조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종말 이런 거 다 타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본문 주해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 없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거는 이 땅의 것들이 변모해서 변화돼서 이루어지는 거지 원래 있던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 자신이 새 창조를 겪는다 했을 때 나라는 자아가 아예 없어지고 말소되고 갑자기 새로운 나, 이건 사실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나 내 기억이나 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변화돼야지,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면 그건 그냥 새 거지 나는 아닌 거잖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이제 죄와 악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반성이 어떤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럴까? 결국 신학이 우리의 그 행동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학생이 아닌 뭐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이런 거를 사실 접할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신학을 꼭 접해야 신학을 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우리가 부르는 뭐 찬송가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동현님은 신학에 노출이 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신학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던 거죠. 아, 근데 저 아버지 설교 잘 안 들어가지고. 생태신학이라는 걸 할 때 환경 문제 기독교가 접근할 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니까. 저 그거 작년에 본 책에서 되게 괜찮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게임의 속성 자체가 먼저 참여하면 손해보는 게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뛰어든 사람이 희생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환경 문제를 위해서 나설 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들이나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우리가 주도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하잖아. 누구 하나 딱 희생을 전제로 발벗고 나설 수 없다는 거. 약간 서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먼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도 만약에 본다면 지금 우리 가게가 꼭 그렇게까지 친환경적으로 막 장사를 해야 돼? 막 괜히 비싼 뭐 종이 빨대 이런 거.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자본주의 논리나 아니면 이런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 속의 사회에서는 누구 하나 환경 문제에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공동체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비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오, 괜찮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본질 자체는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독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헌신, 이웃사랑, 뭔가 자기 부정 이런 거를 환경 문제에 녹여낸다면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환경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손해볼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렇죠. D.A. 카슨 알아요? 아니요. 이제 책 본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신학 약간 등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제 다른 걸로 먹고 살. 카슨, 더글라스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온건한 입장에서 성서학을 전개하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탑클래스에 속한 학자들. 그런 성경 신학자가 자기가 신약을 쭉 주해해보고 그 결론으로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 접근 방식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운동권이나 세상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제 잘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런 걸 발견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전 근데 책 표지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음에 들어? 네.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파스텔 톤. 이 유행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 이런 책이고 이 책이 또 약간 신기한 게 더글라스 무 조너선 무 공정어든. 어 진짜요? 혹시 부부 관계예요? 봤는데 네. 아들이었어. 헐 진짜요? 아빠랑 아들이 쓴. 이건 좀 너무 보기 좋은데요. 아 약간 이 책 좋은 책이네. 아, 나도 보면서 약간 뭉클한데 이런 느낌 있었어. 나중에 책 하나 쓰시죠. 나중에 여름이가 좀 크면 장미 여름 해가지고. 야, 아들도 신학자야. 아들이 환경 관련된 신학 주제를 연구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성경 신학자니까 둘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책을 쓴 거. 와 약간 저였으면 되게 쓰면서 나갈 것 같은데. 어머 결혼해 보셨어요? 아 그러세요 또. 그리고 이제 좀 두껍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글씨가 굉장히 빽빽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조금 약간 약간 괜히 좀 이렇게 집어들어서 보기 어려운 책 약간. 그런데 좋은 게 결론 및 정리가 있어요. 아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결론 및 정리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거기서 이 부분 뭐지? 한 부분 찾아가지고 그 챕터만 좀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괜찮다.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분일수록 뭐가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 비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결론 및 정리를 먼저 보면은 이 파트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알고 맞아.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따라가는 식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요. 전 약간 모든 책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 및 정리 좀 중요한 것만 탁탁탁 추려가지고 해주면은 저희도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하면서 줍깅을 하는 거지. 좋아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 이제 대표님도 작은 실천부터 책상 치우기. 아, 책상은 쓰레기 좀 버리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영상 찍자 하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뭔 생태신학이야 그랬는데 어쨌건 제가 생태신학에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들. 이거 너무 지어낸 멘트 아니에요? 근데 지어내기도 했는데 근데 또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네. 말을 잘하신 걸 수도 있는데 또 환경운동 하자는 얘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읽기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성경학자가 성경에서 출발해서 그런 게 어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거에 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너무 세상의 걸 따라가는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약간 심리적 장벽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